자, 처음 라이노를 시작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 라이노는 여기 서치해서 라이노라고 치면 라이노식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일단 학교 거를 사용해도 되고요. 만약에 개인적인 노트북에서 사용하려면 라이노 이밸류에이션 버전을 깔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열리고요.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뺄 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. 이런 거는 아직 안 쓰니까 아마 그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아마 없을 수 있어요. 저는 약간 화면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식으로 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.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IRIS/IVR은 아직 클 필요가 없고. 자, 화면을 잠깐 나눠주자면 여기 네 개에 보이는 탑 퍼스펙티브 프론트 라이트가 주로 쓰는 거고요. 밑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니까 필요 없어서 끌 거고요. 우리가 주로 쓸 거는 탑 뷰, 퍼스펙티브, 프론트 뷰.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게 활성화라는 게 됩니다. 액티베이트라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.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이제 레이어 가지고 있고, 어떤 그냥 약간 튜토리얼 위해서 박스 하나만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면, 이거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속성에 들어가면 이 기본 값은 블랙이고 레이어 기준으로 선택이 된다.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뭐 자세히를 누르면 이 물체의 오브젝트는 아이디는 이렇고 뭐 특성은 이렇다라는 거고요.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펜입니다. 탑 뷰에서도 펜, 프론트 뷰에서도 펜, 라이트 뷰에서도 펜이고. 다만 퍼스펙티브에서는 올빗이에요. 그리고 그 휠을 올리고 내리면 이제 줌인 아웃이 됩니다. 줌인 아웃, 줌인 아웃. 그리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스트라던가 아니면 렌더링이라던가 이거 하나씩 바꿔보도록 해보세요. 여기까지 있고. 그다음에 파일에 들어가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, 뭐 나중에 인서트 파일 가져오기 이런 거 나중에 할 거고요. 기본적으로 커브 만드는 법, 뭐 서피스 만드는 법, 솔리드 만드는 법, 수업에서처럼 포인트, 커브, 서피스, 솔리드에 대한 위계를 잘 지켜주세요. 그리고 중요하게 쓸게 뭐냐면 그 분석이 아니라 그 둘에 주로 많이 쓸게 변형의 툴에 들어가면 도구의 옵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유닛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단위에 들어가면 이게 현재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는 거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.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. 뭐 현재의 그 모델의 유닛이 뭔지 아는 거. 지금 현재 우리는 밀리미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요까지가 베이직 인터페이스예요. 네.